구원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렇겠죠? 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 인간의 부모, 자식 간에도 무조건적으로, 그렇죠?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구원해낸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래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서부터 우리 인간은, 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를 깨닫게 되는 거야. 예. 네. 그것이 이제 뉴 스타트야. 아시겠죠? 그래서 뉴 스타트도, 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유전자가 켜지기 시작하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치유가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구원하고, 우리 뉴 스타트의 질병을 치유하고. 자,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드라크마의 비유는 사실은 거기에 더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드라크마는, 어서 오십시오. 드라크마는, 뭐예요? 그 은전이에요. 그건 물건이야. 그건 돈이야. 그 드라크마는 의식이 없어. 그래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 몰라. 자기 위치가 어딘지도 몰라. 본래 위치가 어딘 줄도 몰라. 그 우리들하고 꼭 같아. 우리 사람들도, 여러분, 저 자신도, 이상구라는 사람도 무신론자야.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된 줄도 아무도 몰라. 나에게 뭐가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모른다니까. 그렇죠? 구원이 뭔 줄도 모르고, 나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 은전 드라크마와 같은 처지야. 그래도 그 드라크마의 주인인 그 여자는 나를 찾아요, 안 찾아? 온 가구를 다 옮기고, 불을 켜고, 빗자루 짓을 하면서 찾아내고야 만다, 이거지. 그 찾아내었을 때 내가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결국은 내가, 나는 무신론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야, 그렇구나 하고 내가 받아들이는가? 뭐, 난 필요 없어. 이제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정말 어린 양,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이 드라크마의 비유, 이것들은 너무나 구원의 당연성,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왜? 죄 때문에 우린 죽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린 자꾸 하나님의 영생을 준다, 라는 것은 무슨, 너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영생이라는 상을 줄게, 이런 거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우리라는 인간은,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죽는 게 당연해. 누구나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처지를 잘 몰라.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에는 우리는 죽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예. 우리는 어떻게? 영원히 살아야 되는 존재라니까. 그걸 우리가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나는, 저는 옛날에, 뭐, 하나님 영생, 나 영생 필요 없어. 그랬다고. 뭐, 다 죽는 건데, 뭘 영생이 필요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잖아. 그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가 죽는다는, 죽어서 없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본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본래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런데 죽는데, 죽게 돼버렸어. 아이고. 야, 어서 와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돼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이야, 이상구, 너는 영생을 줘야 되겠어. 너는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일을 너무 많이 했잖아. 아, 너는 영원히 살아야 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영원히, 우리가 영원히 살고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뭐야? 너무나 당연한 얘기. 그래서 영생은 무슨 뭐 하여튼 특별한 현상이요. 받을, 영생을 얻을 자격이 생기면 줘야 되고 그런 게 아니야. 당연한 거라니까, 구원은. 그렇죠. 그리고, 창조주로서. 자,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 하나님 창조주는 사랑이시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은 어쨌든 자기가 가진 사랑, 그 생명, 생기를 주고 싶어서 창조한 거야.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영생을 한다고. 우리가 생기를 받으면 뉴스타트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조금씩 배워가면서 와, 하나님 사랑 그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게 되는 생기를 받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기 아들 예수를 희생시켜서라도 우리를 죽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셨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책임이야. 창조주로서 책임이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창조하신 거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자기의 사랑을 줘야만 하나님이라는 분 그 자신도 하나님이 존재해야 될 의미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나 저 인간을 만들어 놓으면 골치 아픈 일 많이 생길 것 같아. 안 할래. 요즘 우리 한국 그 젊은 사람들처럼 나 애 안 놀래. 아니 뭐 얼마나 골치 아파 돈 들고. 이런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참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갈수록
이 세상에서는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럼 정말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해? 옛날 우리 할아버지 때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애를 하나 더 낳으면 식구가 하나 더 늘면 굶어.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다 태어나면 지 먹을 거 다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 그만큼 용감했다고. 어.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예. 네. 이만큼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자기로부터 분리되버리고, 자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죽게 됐는데, 죽는 거 다 같이 죽는데 뭘, 다 죽으면 같이 죽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것은 정상, 하나님이 볼 때는 절대로 정상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야. 왜? 왜 큰일 난 거예요? 사랑을 줄 데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자기는 사랑을 주어야만,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서 주어야만 자기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존재 의미는 상대방에게 주어야만 나의 사랑 자체가 존재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어버리면, 아, 얘들 나 다 나를 떠났어? 그걸 다 이제 죽는 거야? 그럼 할 수 없지 뭐. 그러면 하나님 자신도 사랑을 줄 데가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면 주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주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줄 데가 없어졌다는 것은 그 사랑 자체가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도 없어져 버려야 돼. 우리가 죽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사랑이 있어서 뭐해. 주지도 않는 거.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의 존재 의미를 계속 영원히 유지. 하나님은 영원히 계셔야 돼. 영원히 계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히 사랑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행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대로라면 이거는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악한 세리나 악한 죄인들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러 세리와 죄인도 구원하시러 오셨다 이 말이야.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런 나쁜 자식들을 왜 천국으로 가게 하냐? 그 말은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야. 그렇죠? 저런 나쁜 자식들은 안 된다 이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누가 만드신 사람들이야? 사랑의 하나님이 만드신 분들이야.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믿기가 힘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사실은 토끼 양이지만 그 다음에 드라크마 얘기를 하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5장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은
아버지야, 그렇죠? 아들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자, 이 얘기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고들 그러는데, 저로서는 그런 제목을 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 누구 얘기다? 이 사람 얘기다. 이 사람은 누구요? 아버지야.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그 우리는 이거를 탕자 얘기라고 제목을 바꿔버리면 완전히 하나님 얘기가 아닌 엉뚱한 얘기가 돼버려요. 자, 두 아들이 있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아버지가 재산이 많았던 뭐야.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내 몫을, 야, 이 자식은 몹쓸 놈이야. 그렇죠? 이 자식이 이거 큰일 날. 실제로,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도 이런 아들이 있으면 그 율법에 의하여 어떻게 해요? 이런 애들은 동네 그 장로들, 그 유지들을 그 모임에 고발을 해야 돼. 그래서 고발하면 어떻게 돼? 맞아 죽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만큼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도록 돼 있어. 절대로. 그리고 그 유대인 율법에도 상속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유효하지 않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재산 분배가 있어야 된다. 그게 확실한 결정이 됐어. 그런데 이 아들은, 이 둘째는, 이 자식은 정말 대단히 나쁜 놈이야. 이런 호러 자식이 없어.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조건 없는 사랑이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아버지가 자, 이 아버지도 웃겨. 보통 정상적인 아버지는 어떻게 해? 이놈의 새끼. 재산은 어디 있어? 당장 나가. 그리고 호적에서 어떻게 해? 밥벌여야 돼. 나는 너 같은 놈의 아버지가 안 한다. 너도 오늘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그게 정상적인 아버지야. 우리가 말하는 정상적인 아버지야. 이 세상의 그 지역의 모든 아버지는 그렇게 해. 그게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어저께 우리 공부했듯이 최고의 율법은 뭐다? 사랑이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 최고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자,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 그 재산을, 살림을 각각 뭐예요? 나누어 줬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버지, 이 아버지 같았으면 호적 파버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이 집에서 나가. 했을 텐데, 이 아버지는 호적 팔 생각이 없어. 네가 이렇게 나와도, 그래도 나에게는 너는 아직도 뭐요? 여전히 변함없이 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 줬다, 이 말. 왜? 아들이니까 주지.
이것이 아주 핵심이에요, 이 얘기에. 근데 보통 보면 이 얘기는 안 해. 그냥 좋다고 그러지, 이제 자꾸 둘째 아들 탕자 얘기만 자꾸 한다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 나눠주면, 초점을 맞춰야 돼.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나에게는 네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나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사랑의 표시야.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 말이야. 와, 놀랍잖아. 그리고 여기서 이 아버지가 재산을 달라 했으니 오케이 줄게. 너희들 둘 다 와. 탁 나눠줬어. 줬다는 말은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내 아들이고.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뜻이야. 네가 이렇게 재산을 달라고 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둘째 아들로서는, 어떤, 둘째 아들은 어떤 느낌을 받게? 둘째 아들의 그 재산을 달라고 할 때, 둘째 아들의 생각은 아마 안 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러니까 줄 리가 없다. 그러나, 말은 한번 해보자. 그런데, 둘째 아들도 받으면서 뭐요? 와, 주네? 하고 놀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하고 같이 살기 싫어. 이 집을 떠나고 싶어. 그래서 재산을 달라고 그랬어. 근데 아버지는, 줄게.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나는 이왕 이 집에서 아버지의 그 가르침을 받고 사는 거 귀찮으니까 나는 아버지를 떠나버릴래. 그러면 돈이 있어야 떠나지. 그런데 돈을 탁 주니까 그러면 내가 떠나도 뭐예요? 떠나버려도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인정하겠다는 뜻이야. 이 재산을 줬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그 우리들의 정상적인 이 세속적인 생각과는 다른 생각이야. 그래서 이 아들은 이 재산을 받고 아버지가 기쁜 마음으로 줘. 주니까,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서 계속 아들로 취급하실 모양이야. 여러분, 이것이, 이런 사랑이 바로 이 둘째 아들 탕자를 돌아올 수 있도록 한 핵심이에요. 이거 없으면 뭐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너희 자식아 뭐? 벌써부터 유산을 상속을 달라고 나가 해서 쫓겨났더라면 이 아들은 절대 돌아올 수가 없어. 이 아버지는 이미 이런 더러운 성질을 가진 둘째 놈은 결국 이렇게 할 거라는 것도 미리 아셨고, 그래서 집을 나갔을 경우에라도 이 자식은 나가서 절대,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이 자식은 결국은 돌아와야만 되는 아들이야. 그럴 경우에 내가 너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인간 세상에 이런 아버지 없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얘기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누가 복음을 쓴 누가가 이렇게 이제 비유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야. 너 아마 보니까 도망갈 것 같은데 가도 꼭 돌아와. 말은 안 해. 이미 그 메시지는 이 아들의 마음속에 담겼어. 자, 그래서 그 후 며칠이 안 지나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술 먹고 허랑방탕 해서 재산을 다 낭비했다. 여러분, 아버지는 이 자식이 허랑방탕해서 다 재산 날리고 결국은 거지가 될 거를 뭐요? 알았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결과를 불구하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다시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아버지에게는 이 재산을 주면 이 자식은 다 날릴 거다. 결국은 그래도 좋다. 그 말은 무슨, 그건 무슨 뜻이에요? 재산보다, 돈보다, 나에게는 아들이 더 중요하다. 아들이, 지금 현재는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은, 이 둘째 놈은,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이 자식은 떠나봐야, 떠나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굶어 죽을 판이 돼야만 자기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도. 그 아들은 다른 데 못 가요. 다른 데 가면 맞아 죽어. 그 자기한테 돌아와야 돼. 돌아오면 내가 받아. 너는 그래도 어쨌든 내 아들이니까 나는 너를 받아 줄게.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오,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것도 무슨 탕자가 뭐 회개를 했다, 뭐 이런 얘기로 빠지면 안 돼. 그게 전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낭비했고, 다 재산을 없앤 후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들로도 돈이 더 중요하다니까, 재산이. 그래서, 야, 너한테 돈 못 주겠어. 나가, 이 새끼야. 그럼 뭐가 더 중요해? 재산이 아들보다 더 중요하잖아. 아버지는 이미 재산을 날릴 각오를 하셨다. 또 온다. 자, 다 없앤 후에 흉년이 크게 들었어. 자, 돈은 없어. 비로소 그가, 그 둘째 놈이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예. 예.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제일 천한 직업이 돼지 치는 직업이야. 그렇죠. 돼지를 제일 천한 짐승으로 봤으니까. 근데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어. 자, 예, 스스로 돌이켜. 자, 이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야. 굶어 죽을 지경이야.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놈의 새끼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구가 생각나? 아버지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아버지 밑에서 예, 일하는 머슴들이 제일 부러워. 그 머슴들은 뭐예요? 굶지는 않는다 이거지. 굶지는 않다. 그게 부러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둘째 놈은 바닥을 뭐예요? 친 거야. 우리가 바닥을 쳐야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암 걸려봐야 하나님이 절실해지는 거야. 그렇죠. 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부한 일꾼, 머슴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뭐, 제일 먼저 한 생각이 이거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놈인데? 내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내가 죄가 많아. 이것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요? 밥 생각부터 먼저 해. 이게 초점이에요. 죄인들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밥 생각부터.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목표가 세워졌어. 아버지가 옛날에 나한테 상속 재산을 다 준 거를 보면, 아직도 자기를 아들로 뭐예요?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걸 못 믿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밥을 얻어 먹으려면,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를 굉장히, 어떻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엄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해도, 아버지가 그렇게 재산을 줘도, 자기가 밥을 얻어 먹으려면 아버지가 공짜로 줄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밥값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밥값을 하고 밥을 먹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취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취직을 자기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밥값 하라고 그럴 거야. 철저히 이 아들들의 생각은 무선적이야. 사랑 생각, 무조건적 사랑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아버지가 나를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야 돼? 무섬으로 취직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지. 그러면 취직을 하기 위하여 할 말이 있어야 돼. 그때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작전상 대사를 생각해내야 돼. 그래서 그 생각해낸 대사, 그 다음 절이에요. 나는 여기서 두려워 죽는구나. 취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취직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께로 가서 아버지께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취직시켜 주소서. 밥값은 할 테니까요. 이거를 회개로 보면 안 돼. 이거는 이거를 회개, 그러니까 회개했으니까 받아줬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거는 뭐요? 밥 먹기 위한 회개야. 취직을 하기 위한 회개야. 이거는 너무너무 얍삽해. 그렇죠? 여기에는 진정한 뭐예요? 자, 지금 이 아들이 발견해야 되는 것은, 이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 줄은 아직도 몰라, 이 자식은. 그저 자기 잘못한 거, 이런 것.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은 우리가 뭐예요? 잘 몰랐어. 조건적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어. 착하고 그러면 천국 보내주고, 안 착하면 지옥 보내고, 그런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지. 이런 당자의 아버지 같은 이런 아버지인 줄은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 병 걸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벌을 주십니까? 내가 뭐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병 주는 분 이런 식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드디어 나를 품꾼의 하나로 일꾼으로 취직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제 뭐를 하라고 하고는 뭐예요? 각본을 어떻게 짜고 이 말입니다. 각본의 목적은 뭐야? 밥 먹기 위해서. 그런데 한편 아버지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게? 일꾼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야.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 자기를 아들로서, 아직도 아들로서 생각하고, 자기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을 아버지란 것은 생각도 못 하는 거야. 그만큼 우리들도 하나님을 생각도 못 하는 거야.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예. 자, 이제 그 당시는,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시골 동네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 동네 집들이 딱딱 모여서 옹기종기 살고 있는데, 그 마을 입구를 동구라고 그래. 그렇죠. 그래서 동구박. 그래서 이제 그, 이 탕자의 아버지 집에서는 여러분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올 리는 없다. 성공하면 돌아올 놈도 아니고 굶어 죽을 정도가 돼야 돌아올 테니까.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는 아들은 분명히 뭐가 돼서 돌아오고 있다? 거지. 이 아버지는 돌아오는 거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 돌아올 거야. 아버지는 돌아오도록 해놨어. 왜? 도망갈 때 가기 전에 재산을 어떻게 해? 왕창 주면서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그 놈을 보았습니다. 보고. 그 자기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오면, 이 동네 사람들한테 뭐요? 입장이 서요, 안 서요? 예. 이거는 가문의, 뭐라 그래요? 가문의 수치야. 이 아버지는 오늘도, 내일도, 이제 돌아올 때가 된 것 같은데. 근데 거리가 먼데, 그랬죠?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 보자 말자 어떻게 여겼다? 이 자식이 저렇게 거지가 되었구나. 아이고 불쌍한 놈. 측은히 여겨. 제가 아버지 같으면 뭐라 그랬을까? 네. 종들을 불렀을까? 여봐라! 네. 내려가서 문 다 잠궈라. 우리 가문의 수치다. 이 아버지는, 아이고, 이제 오는구나. 거지가 다 됐구나. 걸어오는 발걸음 보니까 뭐요? 굶어가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 그런 아들을 그렇게 거지가 돼서 가문의 수치가 돼도 불쌍하다고 여기시는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네. 화가 나죠. 보통 아버지들은 나한테 저런 아들이 있었나? 그래서 어떻게 했다? 측은히 여겨. 첫째 아버지 마음은 그 아들이 뭐요? 너무너무 불쌍했다.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요? 달려갑니다. 여러분, 달려가. 그 당시 노인들은 절대로 달리면 안 돼. 노인들이 뭐 나무에 올라간다든가 뭐 달린다든가 하면 이거는 참 창피스러운 얘기야. 그런데 이 아버지는 창피를 무릅쓰고 어떻게 가? 아들이 다 도착하도록 기다리질 않아. 달려가. 자. 근데, 여러분, 이 달려가라는 단어가 여러 종류입니다. 달려가는 건 뭐요? 이렇게 달려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좀 더 빨리,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빠른 속도로 갈수록, 그런데 여기 달려간다는 단어는, 헬라 원어를 찾아보면, 이 달려가는 보통 달린다는 단어가 아니야. 네. 질주한다는 단어. 최고 속도로. 그러니까, 그렇죠. 올림픽에서 100m 달리기 할 때 막 죽을 힘을, 그런 달려갑니다. 왜 그렇게 급히 달려갈까? 예, 급히 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아버지가 아마 아침 일찍이 이제 이 아들을 본 것 같아. 예. 근데 달려가야 돼요. 왜 달려가야 되냐면, 자기가 제일 먼저 그 아들을 만나야 돼. 만약에, 동네에 사는 다른 사람들이, 뭐, 거지가 이상한 낯선 거지가 들어오는데, 이게 누구냐? 하고 봤더니, 아,
3년 전에 집을 나가버린 뭐요? 이 부잣집 그 주인의 둘째 아들 놈 같아. 그러면 그 아들을 제일 먼저 본 그 동네 사람이 어떻게인지 아세요? 이 죽일 놈의 새끼 돌아왔다 하고 다 모여라.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야, 이 죽일 놈.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다 돌멩이를 들고 때려 죽입니다. 이 동네 수치다, 이거다. 이런 놈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제일 먼저 어떻게? 먼저 콱 뛰어나가서 질주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아들을 보기 전에 탁 나가서, 예, 네,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들을 보호해야 돼. 자, 그래서 달려가. 그 다음에 뭐요? 말 한마디 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 뭐요? 목을 안고 입 맞췄다.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맞아줄지를 뭐요? 모르고 있고,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 좋기도 하고, 지금 이 거지 모습이 다른 동네 사람들에게 발견되면 이거 맞아 죽을 지금 순간이고, 그래서 빨리 이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저 아버지는 저 아들을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보여줘야 돼. 이게 내 아들이지만 이렇게 거지가 돌아와도 나는 이 아들을 뭐요? 아들로서 받아들이겠다라는 그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일단은 막 입을 맞죠. 그 돼지 우리에서 살고 샤워도 못하고 가뭄이 들어서 그런 더러운 아들을 끌어안고 안고 입을 맞췄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아들로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놀래야지, 그렇죠? 아니, 아버지가 말 한마디도 묻지도 않아. 그냥 반갑다고 나가서 질주해서 나와서 끌어안고 맞추면, 여러분이 그 아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좋습니까? 아버지! 너무 놀라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십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그냥 따라 들어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놈의 새끼는 그동안에 준비해온 각본대로 지금 읊기 시작한다고. 지금 이제 여기서 난 연극하는 거야. 아들이 각본 쓴다. 아들이 이러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왜? 취직하려고. 아버지는 이거 빈말인 줄 알아요 몰라요? 진짜로는 쉬운 말하면 지금 이 새끼는 웃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자, 보세요.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취직시켜 주세요. 라는 말을 못했어, 지금. 그렇게 하지만, 하나, 아버지는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 아버지는 무조건 뭐라 그래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라. 자, 아직도 동네 사람이 아침이
너무 일찍 해서 동네 사람들 못 본 것 같아. 빨리 가서 옷 가져와. 옷 갈아입혀. 그래서 그때는 제일 좋은 옷 그러면 우리는 옷으로도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신분을, 그 시대의 신분을 나타낸 것이 뭐냐고 하면 반지예요. 그 신분, 신발, 이렇게 다 어떤 그 사회 그 계급에 따라서 그 입는 옷이 다르고, 이때 최고 온데 가지고 와. 자, 그 다음에 손에 뭐요? 반지를 끼워, 빨리. 그 반지를 보면 어느 가문의 아들이다. 이게 이제 나와 있어. 그 사람들이 뭐, 아, 반지를 보고, 아, 이 사람은 어느 어느 가문의 자식이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요? 이 돌아온 이 녀석을 뭐, 품꾼에 하나, 뭐, 일꾼, 취직 생각은 아버지는 전혀 하지 않고 아들로서 무조건적으로 아들로서 받아들인 거예요. 문제는 이 아들이 그거를 진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나를 아들로서 받아준다는 것을 어떻게 믿는 믿음이 중요해. 그렇죠. 그래서,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그 당시에는 무슨, 이 가족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서 잔치하는 게, 자, 아버지, 난 잔치하자, 빨리! 시작해라. 풍악을 울려라. 그래 놓고, 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만큼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만큼 지금 나는 기쁘다 이거죠. 이런 놈이 돌아와도, 이런 우리 인간들이 돌아와도 하나님은 이렇게 기쁘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쁜 것이 아버지께는, 하나님께는 뭐요? 이런 무신론자, 그 예수 믿는 학생들을 그렇게 비꼬고, 정말 뭐라 그럴까, 못 살게 군 그런 이상구가 어느 순간 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랬을 때 하나님은 막 너무너무 잔치가 벌어진 거야. 그런 얘기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나 마찬가지며, 그 다음에 뭐예요? 야, 이것도, 이거 이제 좀, 내가 잃어버렸다가, 아니, 아버지가 잃어버린 게 아니지. 이 새끼가 토끼였지. 그렇죠? 이렇게 결국 아들이 도망간 것까지도 이 아버지는 누구 책임으로 돌려? 내가 잘못 키워서 잃어버렸었는데 찾았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책임. 그렇죠?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책임이야.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돌아온다면 받아주는 것은 너무나도 뭐 당연해 안 해. 이런 것을 여러분 사람들이 와,
그러면 나는 당연히 하늘 가도록, 천국 가도록 이미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 주신 거네? 그럴 때 생기가 들어와서 유전자가 팍팍팍 켜진다, 이 말이에요. 어? 자. 그래서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말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그들은 누구요? 동네 사람들. 일꾼들. 와. 이 집 주인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아들도 이렇게 받아주는 주인이구나. 그래서 이 둘째 아들 놈 덕택에 그 동네가,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탕자 같은 놈을 또 아버지는 이용해서 그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다. 이 말이야. 맞아. 그래서 온 동네가 지금, 이야! 이 탕자의 아버지는 참, 본래부터 이렇게 참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알긴 알았는데, 이 아버지를 통하여, 와, 하나, 역시 이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의 아버지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경원님이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진짜로 알면 저렇게도 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병 고친다는 말이 맞기는 맞구나를 깨닫게 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이렇게 돼. 자, 여러분. 자, 이제 문제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이제, 탕자는 이제 됐는데, 이놈의 형님이 맏아들이 문제야. 맏아들이 다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오니까, 뭐요? 막 쿵짝쿵짝쿵짝 하고, 막, 전효진이 또 나와서 노래를 하고 쿵짝쿵짝 난리 났어. 그래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렀어. 야, 일로 와봐. 무슨 일이 났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큰아들이 뭐요? 와, 열받았어. 들어가고자, 그 잔치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니 아버지가 뛰어나왔어.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야, 들어가자.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령을 어김이 없이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친구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하면 말이 돼야 안 돼. 말 안 돼. 말 안 돼. 이 큰아들 말이 맞죠? 이것이 이 큰아들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야. 지금 이 아버지는 누구를 보여주고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아버지가 보여주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 큰아들 말이 맞죠? 어떻게 그, 재산 타가지고, 나가지고, 말이야. 다 막, 그래서, 어? 신나게 말이야. 술 먹고 놀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이렇게 잔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이 맞잖아요. 그런, 이 마, 그런 큰 아들이, 맏아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런데 이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자, 아버지 대답을 봐야 돼. 아시겠죠? 저 이제 큰 아들이 하는 말은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여기 보면, 이 아들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아들이 뭐냐면, this other son of yours. 당신의 yours. 그렇죠? this 이 아들.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 동생이라고 말 안 해. 너무나 건방진 얘기야. 왜? 이 새끼는 내 동생, 나한테 비하면 너무나 나쁜 새끼이기 때문에 나는 내 동생이라고 안 부르겠다. 이 말이야. 그런, 지금 많은 교인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 아들이 돌아와요. 사진 소아치를 잡았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 아버지는 뭐라 그럴게? 아버지가 뭐라 그럴게? 오늘 오후 강의하고 지금 이 강의의 제목입니다, 그게. 큰아들은 이렇게 잔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뭐라 그랬게? 첫째 아버지는 내 아들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게? 이 내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네 동생이야. 이 내 동생이 이렇게 돌아왔으니, 이렇게 잔치하고 기쁘게 축하하는 것이 당연하니라. 구원은 당연하단 말이에요. 이런 새끼가 돌아와도 이렇게 잔치하고 아들로서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온 동네 사람 모아서 잔치하는 거야말로, 이것이야말로 내가 마땅히 해야 돼. 마땅하다가 뭐예요? 당연하단 말 아닙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런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자, 보세요. 이 내, 뭐예요? 동생은 동생 그러잖아, 아버지는. 이 큰아들 자식은 뭐라 그래? 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러나 아버지,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요? 당연하다. 너는 나를 모른다. 나는 이런 아버지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뭐요? 어떻게 세리하고 저 죄인들하고 밥을 같이 먹고 말도 안 돼. 예수님은 뭐요? 마땅하다는 거죠. 당연하다는 거죠. 이런 못된 인간들도 나는 사랑하고,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도 내가 대신 내 목숨을 바쳐서
구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바로 나의 뭐요? 책임이야. 이 누가복음 15장은 바로 이런, 예, 구원이란 것은, 아, 그 꼴통 양도, 그 꼴통이라도 구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자기가 어디 있는지, 뭐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뭐 하나님 없어, 그 웃기지 마, 나는 안 믿어, 그런 은전 한 탈란트짜리 은전에 불과했던 이상구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고 그거는 하나님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이상구가 착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나는 예수를 그 당시에 믿지도 않았어. 맨날 나는 무신론자라고 때를 쓰고 그래도 나를 당연히 구원해 주신 것을 나는 늦게라야만, 그렇죠?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당연한 그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는 그 구원을 받아서 여러분께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리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를 그만 보고 그 당연한 구원,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모습, 십자가에서 그 책임을 지시기 위하여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것. 그렇죠. 그 놀라운 구원의 이거를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 박수 치는 순간의 마음, 와,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시구나. 나는 앞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어. 이지.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 천국 보내는 걸 하나님 책임이라고? 그건 당연한 거라고? 그러면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거네?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가는 거네? 그 반응이, 우리들의 반응이 문제다. 감동받고,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제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구나. 정말 이런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나는 살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도 이 하나님의 구원에 당연히 구원해야지. 그 너희들의 구원 내 책임이라고 하는 말을 더 깊이 확실히 믿을수록 여러분에게 유전자의 생기는 더 많이 하나님이 팍팍 쏘실 겁니다. 부디 켜지시고 회복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책임일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진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길래, 우리들의 구원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책임인 것을 잊어버리고
나의 자격만 걱정하고 있는 이 많은 영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도 성령을 받아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감동하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이끌려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정말 그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책임이시며 하나님의 그 당연하신 사랑을 깨닫고 생기를 더욱더 받아서 유전자가 회복하여 치유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